자, 이 그림은 네 가지 맛이에요. 무슨 맛일까요? 달콤한 맛 같죠? 얘는 뭔가 넓은 맛. 얘는 뭔가 으짜 뭐 이런 느낌? 얘는 뭔가 맵다 뭐 이런 느낌? 맛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. 또는 행복해. 어떡하지? 막 이렇게 당황했고. 슬퍼. 우울해. 큰일 났다. 화나. 뭐 이렇게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. 그게 그거예요.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마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. 뜨겁다. 차다. 덥다. 시원하다. 뭐 이런 느낌, 온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맛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감각이나 감정이 사실은 그 맛으로, 네 가지 맛하고 맛으로 표현했지만 그 네 가지 마음에도 되는 거고, 네 가지 온도에도 되는 거고. 그렇죠? 이게 전부 같은 거죠. 마음의 작용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. 다양한 작용.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거든요. 이걸 달콤해가 아니라 정신 이상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네 가지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자기 마음을 얼마나 그 마음의 작용을 음미하고 사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네 가지 맛이었어요.